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1분 30초 빠르게 훑어보죠. 양시장은 동시호 가구안에도 기운을 차리지 못합니다. 오늘장에서 양시장 나란히 파란불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코스피지수 전거래일 대비로는 0.44% 밀려 내려가면서 2504.58포인트 선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2500선 부근만 최근에 계속해서 맴돌고 있습니다. 오르든 내리든 위아래가 막혀가지고요. 계속 고압권 흐름 나타내는데 오늘장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에 마침표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많이 밀립니다. 1% 넘게 10포인트 정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882.51포인트 선 1.21%의 하락으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이런 가운데 테마주들만 신이 났습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 테마주들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데요. 극저온의 양자컴퓨터, 애국주 몇몇, 그리고 정치 테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된 종목군들까지도 지금 매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한가 종목은 양시장 합해서 한 10종목 정도 나오고요. 거래소에서는 태양 금속 한 종목인데 정치 테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는 우리로, 텔레필드, 코위버, KCS, 엑스게이트 이 줄 종목은 모두 다 양자컴퓨터 오늘 나왔던 소식과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파이버프로, 아이윈 플러스 상한가 종목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이 상온에서도 가능하지를 않았던 기술을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거래 마감됐습니다. 주 초반에 좀 잘 버티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힘이 빠졌고요. 최근 들어서 무엇보다도 거래 대금이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도 9조 원 정도 동시호가 아마 내용이 다 파악되는 것 그리고 또 장 마치고 나서 거래되는 부분을 포함해 봐야 될 텐데 일단은 지금 집계되어 있는 숫자로는 8조 원대 초반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거래 대금이 메말라 있는 상황입니다. 주 후반에 이벤트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보는 그런 관망심리 뚜렷하게 나타나는 요즘이고요.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도 뭐 딱히 방향성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좋은 뉴스를 찾아보기에 힘든 요즘인데요. 하나씩 훑어보시죠.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오늘장에서는 그래도 32,000엔선 부근에서 거래를 좀 마쳤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로 오름 양상을 나타내면서 일본 증시 0.48%가량 오르며 32,000선 회복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장 후반에 조금 더 탄력이 붙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눈에 띄었고 장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타서 오가는 흐름이었다가 후반에 32,000엔선을 회복하면서 그래도 플러스권 기록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중국에서 뭐 부양을 하겠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 역시도 시장에서는 너무 약하지 않나 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부동산 문제는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까지도 빚을 갚지 못하는 채권 발행하고 나서 원금은 고사하고 지금 이자도 갚지 못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은 모습인데요. 전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늘도 투자 심리 별로 안 좋습니다. 상해종합지수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1.06% 하락하면서 마감을 앞두고서 저점은 더 낮아지고 있고요. 3,100선 재이탈이 나왔습니다. 중국 증시는 3,100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을 좀 형성해줬던 밴드 하단인데요. 3,100 재차 이탈, 현재는 3,087.3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천 쪽. 이쪽은 낙폭이 더 깊습니다. 심천이 거의 2% 가깝게 하락이네요. 1.84%가량 하락하면서 중국 증시 최근 연일 뒷걸음질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콩 항생까지 보겠습니다. 항생지수 현재 구간대. 항생은 그래도 강보권이네요. 약간은 본토 증시와는 괴리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해서 아시아 증시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환율 동향 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직전 고점이 1,343원입니다. 1,340원선 근처에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최근 환율 동향인데요. 오늘 마감가 보시면은 올랐습니다. 4원 20전 상승하면서 1,339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시 1,340원선에 바짝 다가서면서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패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 속에 주춤거리고 있는 우리 증시, 비가 내리고 있는 오늘장, 이 급등하는 몇몇 종목군만 제외하면 오늘장의 분위기는 처연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지금부터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코스피 사흘 만에 하락으로 돌리면서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41% 내렸고요. 포인트로 10포인트가 빠지는 모습이었죠. 오늘장 종가는 2,50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 통해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잘 버텨주나 싶다가 역시 10시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밀렸는데요. 12시 구간에 2,499포인트로 2,500선을 이탈해주면서 저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는 낙폭을 약간씩은 줄이는 수준에서 전개가 됐고요. 2,510을 조금 바라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이 또렷하게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에 모두 매도가 더 많은 모습 확인이 됐죠. 보시다시피 외국인 일단 75억 원 정도 매도가 조금 더 많고 기관의 매도는 조금 더 뚜렷했습니다. 기관은 880억 원 이상 매도 5위로 거래를 마쳤고요. 개인은 1000억 원 가까이 순 매수로 장을 마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락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실 텐데 가장 크게 내려갔던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의료정밀이죠. 이쪽은 가장 크게 내려갔습니다. 낙폭이 상당히 좀 크게 확인이 됐죠. 초전도체로 엮였던 미래산업, 그리고 진단키트 대표주인 SD바이오센서, 바로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급락을 보이면서 업종지수가 전체적으로 좀 밀려났고요. 업종지수상으로 거의 5%가 내렸습니다. 자, 거기다가 섬유의복업종, 지난 14일에 솟구치고 난 뒤에 6거래일 연속에서 하락입니다. 오늘도 뚜렷한 약세였죠. 전장 대비 1.65% 내림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포스코홀딩스가 밀리니까 철강금속업종도 역시 1% 넘게 빠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의약품업종 그리고 화학업종이 1.1% 안팎으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등락률 상위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강세였던 건 보험업종이죠. 여기 속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불을 켜면서 업종지수를 올려줬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1.7%대 상승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장에서 각광받는 음식료품업종,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줬죠. 1%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기계가 0.9%, 비금속 광물이 0.66%, 그리고 전기가스가 0.56%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큰 폭의 변화는 아니었고요. 삼성전자가 약간 상승이죠. 반대로 SK하이닉스가 밀렸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약간은 방향성이 엇갈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삼성전자는 0.75% 올렸습니다. 6만 7천원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SK하이닉스는 0.4% 내림세로 11만 6천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약했는데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까지 뚜렷하게 2%가량 내리면서 거래 마쳤죠. LG에너지솔루션은 2.6% 내렸고요. 그리고 삼성 SDI 2% 내림세였습니다. 58만 6천원의 종가 확인됐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2%가량 내려갔죠. 이쪽 역시 56만 2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인데 홀딩스와 퓨처엠 그룹주들 모두 좀 내렸습니다. 홀딩스가 1%대 그리고 퓨처엠의 낙폭이 역시나 좀 더 컸죠. 3.65% 이렇게 크게 내려가면서 42만 2천원의 오늘장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역시 자동차 쪽에는 큰 변화가 없었죠. 현대차가 변동 뭐 거의 없었고요. LG화학이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내리면서 이 시총순위가 좀 뒤바뀌었습니다. 현대차는 약보합권에서 18만 7,500원의 거래에 마쳤고요. 아래쪽에 기아도 마찬가지로 보합 수준이죠. 약보합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7만 8,700원이 오늘장에 종가가 됐고요. 아래쪽에 부품주인 현대모비스, 이쪽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컸죠. 1.3% 내려왔습니다. 22만 7,000원의 거래를 마쳤고 상대적으로 카카오가 약간은 올라오면서 시총순위 뒤바뀌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입니다. 요새 며칠간 이어졌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윗골이 달면서 후반 움직임이 좋지는 않았는데요. 수상주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4조 시푸드나 4조 오양 그리고 CJ 시푸드 이쪽에서는 그나마 상승으로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이 동원수산이라든지 한성기업은 뚜렷하게 약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러니까 오늘장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역력히 확인이 됐습니다. 종가상으로 4조 시푸드 6% 상승이고 CJ 시푸드는 4% 올렸지만요. 동원수산과 한성기업은 뚜렷하게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같은 수산주라도 이렇게 좀 엇갈리는 모습 종가상으로는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6개주 가운데서는 마니커 쪽에서만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죠. 마니커 FNG 장 후반 들어서는 사실 상당한 탄력을 또 보여주면서 다시금 솟구쳤습니다. 종가상으로는 26% 급등 마감이 됐죠. 5,5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마니커도 10% 이상 상승하면서 1,34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소금 관련된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좀 빨랐고요. 인산가 정도만 상승권에서 마치는 분위기였죠. 인산가는 1.72% 상승이었습니다만 윗골이 상당히 달았습니다. 아쉽게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고 종가는 3,500원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이슈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애국 테마가 발동됐죠. 대표적인 종목들 모나미와 신성통상, 비비안 같은 종목의 강세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모나미만 유독 강한 모습이었죠. 17% 크게 올랐고요. 3,77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 신성통상은 5%대 강세, 비비안은 미미한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 종가는 1,390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만 더 보시면 모처럼 초전도체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마지막 불꽃이었을까요? 오랜만에 급등세를 보이는 초전도체 관련주들이었는데 장 초반에만 그랬습니다. 덕선 같은 종목은 오늘장 상한가까지 도달했고요. 덕성 우선주까지도 급등세를 보여줬죠. 뭐 상한가 부근까지 갔습니다. 이 밖에 서원 같은 거래소 종목도 15%까지 장중에 솟구쳤고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나 파워로직스, 모비스 그리고 서남 같은 코스닥 종목은 장중에 20% 넘게 솟구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문제는 장 후반이었죠. 장 후반 내에 들어서는 모조리 급락하면서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종가 상황 확인해보시면요. 덕성만 그나마 상승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7%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덕성 우선주는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소폭 하락으로 장 마쳤고요. 서원도 2%대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의 종가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죠.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이 종목들은 모조리 10% 넘게 급락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모비스 3% 그리고 서남이 5%대 약세로 이렇게 하락으로 돌리며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사흘 만에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1% 넘게 내려갔죠. 포인트로도 10포인트를 뺐습니다. 종가상으로 보시면 882.8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분목통에서도 장중의 움직임 보시죠. 장 초반부터 쭉 내려갔고요. 11시 구간부터는 가속도가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장 후반까지도 저점이 조금씩 낮아지는 흐름 확인이 됐죠. 1시 구간의 저점 881포인트였고요.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그보다는 약간 오른 수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았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죠. 종가상으로 보시면 외국인이 1,7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였고요. 기관이 800억 원 가까이 팔 자세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뚜렷하게 사들였죠. 개인은 2,5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실 텐데요. 2차전지가 이틀 연속 좋다 하더니 오늘은 확연하게 약세였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먼저 확인해 보시죠. 뚜렷하게 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종가상으로 에코프로가 3% 약세였고요. 120만 원대는 그래도 좀 지켜줬죠. 에코프로 BM은 조금 더 빠졌습니다. 5% 가까이 내려오면서 32만 10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틀 오를 때 거의 변화가 없었던 LNF는요. 내려갈 때는 오히려 더 빠집니다.
공매도의 부담이 상당히 큰 LNF인데 오늘장 보시면 전장 대비 5% 넘게 약세였습니다. 장중에는 20만원대 이탈했다가 그래도 종가상으로는 20만원은 유지를 해주면서 다시 올라서며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주목이 된 건 포스코 DX죠. 사실 장중만 해도 LNF와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포스코 DX 뚜렷하게 빠지는 흐름이었다가 3시쯤 돼서 갑작스럽게 낙폭을 다 메우더니 솟구쳤죠. 다름이 아니라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전에는 단순 기대감이었지만 현실로 왔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의결 소식 전해지면서 갑작스럽게 반등세, 종가 보시면요. 전장 대비 9%를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변동성이 장중에 상당히 컸던 거죠. 종가 상황으로는 37,500원까지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낙폭이 너무 커서 눈에 띄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펄어비스인데요. 신작인 붉은 사막의 영상을 공개한 뒤에 오늘장의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신작 기대감이라는 재료 소멸로 풀이가 되는데요. 전장 대비 10% 넘게 빼버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무려 14% 급락이죠. 장 후반까지도 저점을 점점 더 낮췄습니다. 46,300원에 오늘장 종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파란불 들어오는 종목들 많은 가운데서 엔터주들이 나란히 빨간불 들어왔죠. JYP 엔터 0.5% 소폭 상승이었고요. SM은 조금 더 올렸습니다. 1.6% 상승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리노공업, 반도체 쪽에서는 리노공업 확인해 보시죠. 이쪽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1.78% 올리면서 16만 6천 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 좀 보겠습니다. 초전도체와 맥신에 이어서 시장에 새롭게 부각되는 신물질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양자의 특성을 이용한 컴퓨팅 기술이 적용이 되면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특정 이슈와 관련해서는 뭐 수백만 배 더 빠른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앞으로 산업의 판도를 바꿔버릴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이슈가 한 가지가 터졌습니다.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상온 에서 대규모의 양자 얽힘 현상을 구현할 수 있는 이 양자 소재 후보 물질을 확인했다라는 건데 이 양자 얽힘 현상이 유지가 잘 돼야 양자 컴퓨팅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은 영하 273도라든지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상온에서 작동시킬 가능성이 생겼다는 이런 호재 소식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 모조리 솟구쳤습니다. 상한가 종목들이 무더기로 속출했는데요. 우리로와 텔레필드, 코위버, KCS, 그리고 엑스게이트, PPI, 그리고 아이윈 플러스까지, 그리고 파이버 프로까지입니다. 이 종목이 장중에 모조리 상한가까지 도달했고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결국 종가상으로도 상한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상한가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서 쏟아지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보시죠.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옵티시스, 우리넬까지 해서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 20% 넘게 솟구치는 종목들 많았고요. 사실 이 밖에도 급등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대성창투처럼 양자 컴퓨터 기업인 큐노바 같은 회사에 투자를 했다. 투자 이력이 부각된 종목들까지도 모조리 상승하는 모습,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요. 양자 컴퓨팅 이전에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맥신 관련주들이 날뛰었었죠. 이틀을 급등하더니 어제장에 사흘 만에 급락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흘간의 흐름을 마치 오늘 하루 만에 다 보여준 듯한 흐름이 오늘장 장중에 확인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다시금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반등해주나 싶다가 상승폭을 빠르게 좀 줄였고요. 장 후반에는 한 번 더 밀고 올라가나 싶다가 2시 구간에 다시금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다 털어냈습니다. 종가 상황 확인해 보시죠. 대경산업 윗골이 길게 달고 2% 올리는데 그쳤고요. 경동인베스트는 결국 하락으로 돌리며 장 마쳤습니다. 그나마 휴비스 같은 종목이 살아남았죠. 장 후반에 한 번 더 솟구쳐주면서 18%대 급등 만 원까지 올려놨고요. 나머지 종목들 윗골이 다 길게 달았습니다. 나인테크 4% 상승, 코닉 오토메이션은 소폭 하락이었고요. 티플렉스도 소폭 상승권에 그쳤죠. 센코나 엑스페릭스 모두 하락 마감이 됐고 아모센스는 8% 넘게 뚜렷한 하락을 보이면서 15,00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렸습니다.